안녕하세요. 꽃별 꽃보다 다육입니다. 제가 피치스 앤크림을 한번 분갈이 해볼까 하는데 너무 예뻐요. 수영이 꽃다발 국회 같아요. 초록초록하지만 너무 예쁘죠? 제가 선물을 받고 얘를 예쁜 화분에 심어주고 싶었는데 예쁜 화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장 그 아저씨가 화분을 많이 갖고 다니진 않아요. 다육이 화분을. 근데 마침 사러 갔을 때는 다육이 화분을 두 박스, 커다란 세 박스구나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전날 찾긴 했는데 이 아저씨가 그세 박스 가져갔고 제가 다육이 화분을 이것저것 사와갖고 어제 영상 올렸죠. 그래갖고 이제 얘를 한번 심어볼까 하는데 이렇게 화분, 이런 화분에다가 제가 만든 화분을 심어주고 싶었는데 만든 화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분위기를 해갖고 얘가 묵으면 상당히 멋지고 예뻐요. 예전에는 가격이 꽤 나갔었는데 인기가 상당히 높았죠. 뭐 10만 원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포트 하나에.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이게 계속 이게 들어왔다가 번식을 많이 농장에서 시켜버리고 또 이게 여기저기 시켜버리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나 봐요. 신종들이 또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할 때도 피치스 앤크림 그 눈으로만 봤지. 그리고 제가 이 아저씨 장 화요장 아저씨는 이상하게 제가 갖고 싶어 했던 다육이들을 많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근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는 외두로 키웠었어요. 그래갖고 이벤트로 이제 걔가 한 줄기 있었는데 하얗게 졌어요. 지금은 걔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걔가 그래갖고 이벤트로 나갔어요. 그래갖고 좀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육 여사님이 또 선물을 보내주셔갖고, 다육 집사님, sorry, 다육 집사님인데 자꾸 제가 다육 여사님이라고 다육 집사님 sorry. 다육 집사님이에요. 다육 집사님이 주셨는데 제가 자꾸 저번에도 그랬다고 섭섭하다고 했는데 또 그랬네. 이상하게 두분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육 집사님이 주셨는데 부케 같죠? 예쁘죠? 요 아이를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요렇게 서리님이 주신, 심었어요 어저께. 얼른 물을까봐 토분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토분에다가 심었답니다. 원종 에보니, 화이트 에보니? 화이트 에보니인데 색깔 더 진해요, 빨개요. 저는 화이트 에보니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갖고 검색을 해보니까 화이트 에보니가 되게 붉게 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4시가 조금 넘었는데 해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름에는 해가 좀 빨리 넘어가요, 뒤로, 아파트 뒤로. 그래갖고 조명이 좀 햇빛이 있어야 예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얘도 오색 마사도 햇볕을 잘 받아야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 예뻐요. 제가 요만한 포트를 지금 대형으로 크게 키워갖고 저번에 한번 올린 거 보여줬죠. 걔를 9년 넘게 키운 것 같아요. 9년. 저희가 여기 10년도에 샀으니까 지금 19년도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데려와갖고 키웠는데 요만한 포트에서 2,000원 포트짜리 사기 이렇게 예쁜 꽃화병에 있는 걸 사갖고 키워갖고 되게 대품으로 키웠죠.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뭐 해갖고 번식이 잘 되는데 이게 오래 묵으면 번식이 잘 되고 화분을 양분 많은 화분에다가 옮겨주시고 하면 금세 얘네들이 번식을 한답니다. 그 요만한 애를 크게 키웠고 이렇게 되게 예쁘죠. 피치스 앤 크림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아끼고 있었는데 얘를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포트를 분리해서 거리대에 좀 내놨어요. 거리대에 좀 단단해지라고. 잎사귀가 단단해야 무릎병에 들어오고 병충해도 강해진답니다. 너무 그늘에다만 키우면 애들이 병충해도 쉽게 오고 무릎병도 쉽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온도가 남쪽이랑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전기 장판을 켜고 잘 정도로 좀 밤에 새벽엔 좀 서늘하거든요. 저희 강아지도 추위를 많이 타서 6월 달까지는 얘가 이불 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강아지가. 더울 때도 있지만 추울 때도 많거든요, 6월 달까지는 아직까지. 근데 남쪽 그 온도를 들어보니까 그왜 열대 그 나라처럼 온도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차이가 그렇게 심할지 몰라. 오, 꺾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밑에 지방이랑 중부 지방이랑 온도 차이가 극심한 거를 그때 알았답니다. 이렇게 하엽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엽도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학명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하영이에요. 아틀란티스. 제가 옛날에 만화 봤을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만화를 보고 있으면, 미지의 세계 아틀란티스를 찾아서, 그런 영화도 많고, 애니메이션도 많죠. 그 약간 동경의 대상, 판도라 상자? 그게 아틀란티스에 묻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그리스 신화나 이렇게 옛날 우리 때 만화는 참 재밌던 만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만화. 알라딘이나. 근데 요즘 애들은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우리 때처럼, 우리는 아침에 일요일마다 8시만 되면 디즈니 월드, 그걸 되게 기대하고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성인이 돼서도 봤구나,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요일마다. 그래갖고 제가 애니메이션 만화를 좋아했고, 잘렸어, 어떡하지? 그래갖고 좋아해서 애니메이션을 잠깐 공부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직장도 총신대 쪽으로 의정부에서,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게. 저하고 안 맞아갖고, 왜 그러냐면, 이게 출퇴근도 그렇지만, 직장 그게 시간대가 이게 규칙적인 게 아니라 새벽에도 일해야 되고 출근 왕복을 해야 되고, 제가 그때 일본 게임 만화를 했었어요. 그 게임기 애니메이션인가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림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동심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상해 갖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직업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저하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 애니메이션이 그 직장을 다니면서 많이 홀라당 깨졌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일은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빡센 거예요. 똑같은 그 작업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똑같은 그림을 수학 공식처럼 쪼개서 그려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트레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신인이니까 그림을 작가가 그려주면 요 동작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 사이를 제가 그려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싫은 거예요. 그게 하다가 일본 만화인데, 그것도 게임 만화인데 약간 폭력적이라 약간 학을 띄고 제가 6개월만 하고 그만뒀는데, 전혀 다른 직업을 제가 했답니다. 그래갖고. 아틀란티스, 제가 이름을 많이 좋아하는 이름이거든요, 이게. 얘는 어렸을 때부터 각인됐던 것도 있고, 할때가 좋아하는 이름인데, 학명을 찾아보니까 아틀란티스인 거예요. 피치스 앤 크림이. 이거 웬걸? 나하고 좀 맞는구나. 그 생각을 했답니다. 얘는 이렇게 소린 마사에다가 상토를 어떻게 섞어야 하니까, 7:3이면 마사를 7숟갈을 푸고 상토는 한 3숟갈 정도 푸겠죠? 그게 7:3 정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마사토를 좀 깔아주고, 저는 약간 위에 중간에서 약간 굵은 마사 까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약간 무게가 있어갖고, 심어준 합은 다육이를 잡아주는 힘이 이 소림보다 훨씬 걔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굵은 거를 깔아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굵은 걸 다 써갖고 제가 소림만 쓰고 있는데, 식혔을 때 같이 식혀야 되는데, 왠지 식혀면 또 무거워서 오래 정도 있을 것 같아갖고, 여름엔 또 분갈이를 많이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베란데 합은 흙이랑 가위가 너무 꽉 찼어요. 들어가기가 좀 힘들 정도로 흙을 너무 많이 시켜갖고,
근데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배양토를 2리터 하여튼간 큰 배양토를 5포대를 시키고 지금 얘도 20kg 마사를 지금 두 개에다가 또 그 휴가토 20kg 그걸 지금 다 써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피치스 앤크림 묵으면 상당히 예뻐요. 지금 얘네가 지금 약간 조금 근데 굉장히 예쁘답니다. 이렇게 깡통에다 한번 씹어볼게요. 1,000원이면 팔아요. 다이소 가면 망치하고 못하고 필요한데 어떻게 뚫어야 하는데 한번 그냥 못에다가 망치 한번 내려 치면 요렇게 뚫려요. 이렇게 먼지가 날리는구나. 이렇게 3분의 1 정도 깔아주시거나 뭐 4분의 1 그렇게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깔아주시고 얘는 오리온이에요. 제가 올해 키운 그 아이인데 쌍도로 있었는데 제가 하나는 이방을 보내고 하나는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얘를 한번 심어볼게요. 이게 음료수 먹던 그 저기가 너무 이게 야들야들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딱 오므려갖고 넣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금세 분갈이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목대가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쭉 띄워주시고 얘도 소림도 막바지에 그 다 써가지고 긁어서 쓰니까 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네. 이렇게 제가 원래 헹궈 써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헹궈 놓은 게 없어서 이렇게 하고 얘도 한 5년 6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조그만데 자구 큰 얼굴 밑에 옆에 자구 하나가 이렇게 있던 아이거든요. 이렇게 잠깐만요. 하나는 루비 앤 네클리스 제가 이제 많이 끊어놓거든요. 길게 내려온 꼴을 못 봐서. 얘네들은 배양토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5대5에서 지금 저는 밑에 마삿도를 좀 많이 깔았는데 섞어야겠다. 너무 많이 깔았다. 얘네들이 물마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보니까 배양토로만 심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그래도 물 빠짐이 좋고 이게 잡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식물을 그래서 약간 좀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은근 흙이 많이 들어가네. 잠깐만요. 여기 흙을 좀 퍼서 써야 되겠다. 믹스해 놓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끊어놓은 애들 있죠? 손톱으로 이렇게 꼬집어서 끊어놓은 애를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뿌리가 이렇게 심어놓고 비가 얘네 3일 있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신기하게도 너무 뿌리가 잘 나와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얘 영상 올렸는데 번식하는 거 꼬집기 해서 삽목하는 거 올렸는데 바로 꼬집어갖고 꽂아놓고 3일 뒤에 비가 왔는데 뿌리가 3일밖에 안 됐는데 삽목한 지 뿌리가 나온 거야.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죠. 그때 그렇게 빨리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게 루비 앤 네클리스가 번식에 상당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상당히 일반 다육보다 빨라요 나오는 게. 이렇게 꽂아 놓으면 나중에 지네들이 금세 줄기 타고 내려옵니다. 꽂아놓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자라면 끊어놔요. 왜 그러면 그러면 줄기도 튼튼해지고
번식도 잘 되고 잎도 길쭉한 게 약간 좀 동그래지는 편이라 저는 그래서 많이 꽂아 놓는답니다. 다른 화분 밑에도 수분 증발 좀 빨리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나 꽂아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좀 길게 수영이 내려오면 밑으로 쳐져서 예쁘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참 신기해요. 제가 뿌리를 꽂았는지 분명히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얘도 저희가 이렇게 수분이 많은 그 습도가 많은 집은 아니고 약간 건조한데도 뿌리가 어저께 비와서 그러나 그저께랑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갈이하고 이런 게 많이 남잖아요. 이걸 버리지 마시고 제가 이게 번식이 많이 된다 보니까 통도 모자르더라고요. 그냥 배양토를 이렇게 푹 퍼다가 예전에는 마사토를 섞었는데 귀찮아서 배양토 그냥 푹 퍼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루비 앤 넥클리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상당히 빨리 내리고 이렇게 예, 홍옥인데 아 홍옥이란다 홍미인데 이렇게 뿌리가 나와요. 배양토에 그냥 꽂아놨는데 이렇게 얘는 아직 안 났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있죠. 깡통에 심는 게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하나하나 볼까요? 짠 짜자잔 짠짠짠 예쁘죠? 해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아쉽게도 이렇게 제가 오색 마사주를 좋아하거든요. 오색 마사주 이렇게 예쁘죠? 심어놓으니까 입가에 미소가 드네요. 피치스 앤 크림도 예쁘고 깡통에 심은 다육이 애들도 예쁘고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소름 돋지 마시고 즐거운 오후 되세요. 안녕.